네,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머큐리얼 베이퍼는 완벽하게 한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겹으로 그 실제 발과 그 다음에 공과 그 다음에 축구와 그 사이에서 가장 얇은 소재가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터치를 정의하는 거,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즈노의 모렐리아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지만 터치를 잘 느끼려고 그러면 공을, 그러니까 공을 어떻게든 터치하는 거니까 발과 축구화와 공이 있으면 공과 발 사이에 축구화가 주는 두께가 최소화만 되어 최소화가 되어야 터치감이 좋아집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실제로 터치가 분류로 되는 축구화들이 다 이런 천연가죽들이죠. 그거는 천연가죽이 주는 느낌, 그러니까 발과 천연가죽 사이에 느끼는 것과 발과 인조가죽 사이에 느끼는 이질감의 차이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천연가죽이 터치감이 좋다고 하는 것 뿐인 거지, 실제로 예를 들어서 엄밀하게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축구화는 얇으면 얇을수록 터치감도 좋아야 돼요. 이론적으로. 그러나 브랜드에서는 머큐리얼 베이퍼를 터치로 분류하진 않죠. 이걸 분류하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사일로를 분류를 할 때 축구화의 무게는 어떠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베이퍼 같은 경우 한 뭐 최근 모델은 제가 안 재봐서 나온 건 모르겠는데 한 190g, 200g 정도 되고요. 이 하이퍼 베놈이 실제로 상당히 가벼워요. 가벼운 이유는 이제 하이퍼 니트를 썼기 때문에 천이 가죽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한 200g, 거의 두 개가 비슷해요. 그 다음 TM4도 지금은 초경량화가 이루어졌죠.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전 모델이고 최근 모델은 이렇게 니트가 뒷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델상으로도 무게가 거의 200g에서 220g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사이즈에 따라서. 팬텀도 마찬가지예요. 팬텀도 지금 목이 올라와 있는 모델, 목이 없는 모델, 뭐 베이퍼인지 이렇게 올라와 차이가 있죠. 이런 걸 제거한다 그래도 무게가 한 200g 이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예를 들어서 무게가 사일로를 분류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베이퍼가 굉장히 가벼운 축구화, 가장 가볍다고 치더라도 이 축구화를 만약에 뭐 지금 프리미어리그 중계 보면 거의 많은 선수들이 비가 오는 그라운드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SD 스터드를 신는데 SD 스터드를 신을 때 스터드가 되게 알루미늄으로 된 거를 많이 쓰죠. 그 알루미늄 스터드가 몇 개가 박히게 되면 무게가 확 달라집니다. 무거워지죠 당연히. 물론 알루미늄도 경량 소재긴 하지만 어쨌든 무게는 증가돼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럭비 같은 경우는 스터드의 최대 길이가 200mm 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의 무게가 예전에는 13mm, 16mm가 규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10mm 짜리 스터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뒤쪽이 이제 13mm 정도로 바뀌기도 하고.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아웃솔의 형태에 스터드가 들어가는 부분에 이미 어느 정도의 높이를 차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축구화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스터드 SG 모델이 꽂히는 스터드를 스크루인 방식으로 나사를 조을 때 그거 소켓으로 형성되고 있는 부분에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 높이를 제외하고 스터드를 예를 들어서 꽂게 되면 스터드의 전체 높이의 길이는 이 아웃솔의 최저면보다 한 13mm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만약에 스터드 선수가 16mm 스터드를 꽂게 되면 20mm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스터드의 높이가 달라지면 무게가 확 늘어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축구화의 어퍼도 예를 들면 터치라든지 이런 거 규정할 수가 없고 무게도 규정할 수 없고 스터드도 규정할 수 없어요. 자, 네메시스도 에이지 스터드고 엑스 모델도 에이지 스터드고 프레데터도 에이지 스터드고 코파도 에이지 스터드입니다. 그러면 이 축구화들은 뭘로 분류를 할 수 있을까요? 터치? 어떤 게 터치가 되고 어떤 게 컨트롤이 어떤 게 스피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뭐 이건 터치다 컨트롤이다 이렇게 해서 개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축구를 그렇게 분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축구를 더 많이 해보고 축구를 더 많이 사용해보시면 자연히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미즈노도 여러 개 모델을 제가 갖고 있는데 미즈노는 지금도 거의 이런 원통형 스터드죠. 이게 예전에 지금은 제가 그 기록을 잠깐 찾아봐서 못 찾았는데 피파 킬 레귤레이션의 그 스터드의 원통의 길이와 그 다음에 이 최대 높이와 그 다음에 이 지름의 폭이 정해져 있었었어요.
왜냐하면 축구화를 개발할 때 예를 들어서 아디다스 스트럭션이라고 그래서 블레이드 타입을 처음 개발했을 당시에 스터드가 원형이 아니고 블레이드 타입인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심각한 그 부상을 입힐 수 있죠. 날카롭기 때문에 면이. 피파가 축구와 스터드를 제대로 규정을 해서 제대로 인가했던 첫 번째 모델이 코파 문디알이에요. 코파 문디알은 그 이전에 사용되던 예를 들면 가죽이라든지 가죽 스터드라든지 아니면 알루미늄 스터드라든지 뭐 아니면 나무로 만든 스터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갖는 위험성을 없애준 연질 폴리우레탄으로 이 스터드를 개발을 했고 그 스터드가 예를 들면 다른 그 이전에 나왔던 어떤 스터드보다도 더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밑에 당시 오피셜 피파 뭐 어프로브들인 로고가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그 들어간 상태로 나올 겁니다. 그게 1979년에서 80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 전에 만들어진 축구화의 스터드는 되게 이제 우리 흔히 옛날 말로는 쇠뽕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안전이 증가되어 있는데 지금 스터드의 모양이 이제 다 바뀌고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그 빠른 출발을 원하거나 퀵 스타트를 원하거나 그럴 경우에 아니면 방향 진단을 할 때 어떤 게 그립성이 더 좋게 해주냐 프로페셔널 레벨에서는 이런 블레이드 타입이 천연잔디에서 훨씬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그래 실제로 그렇지는 않 전 뭐 확신이 안 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블레이드 타입의 스터드가 예를 들어서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발목이라든지 인대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보고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과연 아마추어들에게 이 블레이드 타입의 축구화가 적합한 것이냐 이제 그런 의문이 계속 따라왔던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의 상태가 보통의 뭐 예를 들면 푸엄도 아니고 SD 중간이라고 가정을 해도 이 원통형 스터드, 원뿔형 스터드인 경우라도 이거에 비해서 사실은 선수의 능력에 따라 차이뿐이지 축구를 할 때 실제로 스피드나 순발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모든 축구화가 다 그렇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스피드를 요구하지 않는 축구 선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건 뭐 아이러니일 수 있죠. 개발 단계. 물론 브랜드들은 다양한 축구화를 개발을 하고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서 많이 팔아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고 여러 가지 제품을 광고를 해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이 최적화된 제품이고 내가 아이 파이팅 잘 만드냐 이거는 실제 브랜드가 소개하는 거랑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축구화는 넓은 면적의 그러니까 플러스 모델인 경우에 이 네 모델이 전부 다 플러스 모델은 다 여기가 다 끈이 없이 볼 면적이 넓죠. 그러면 스위스팟 부분이 확대가 됐으니까 모든 부분이 어큐레이시가 될 수도 있고 모든 부분이 그다음에 이런 굴곡들이 들어가 있는 게 프릭트는 뭐 이런 것들은 회전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죠. 그다음에 그러면 이건 이제 프리킥을 차는 선수들이나 코너킥을 차는 선수, 세트플레이에서 킥을 하는 선수에게는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살라라든지 메시가 신는 네메시스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축구화 선택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뭐 광고를 통해서 아니면 디자인을 통해서 아니면 컬러를 통해서 많이 선택을 하게 되고 처음에는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발에 맞는 축구화, 편한 축구화를 찾아가는 쪽으로 결국엔 진화가 되죠. 대부분은 요즘은 예전에 봐서 TFR을 많이 신는데 TFR로 결국 이 스터드 있는 거에서 넘은 가장 큰 이유들은 인조 구장이라는 환경 맨땅에서 인조 환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안정적으로 볼을 컨트롤할 수 있다거나 그 다음에 미끄러지지도 않고 스터드가 다를 위험도 없고 그래서 축구를 교체할 필요도 없는 경제성들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많은 분들이 TFR로 넘어왔죠. 근데 지금 우리가 TFR라고 신는 것들이 실제로 이제 키카에서 1983년 멕시코 청소년이 끝나고 나서 4년에 효창운동장 인조잔디 개장 기념일 때 아마 그 TF가 처음 인조구장경이죠. TF가 처음 선보였었는데 키카에서 그 축구화들이 맨땅에서 다 사용이 됐어요. 맨땅에서 지금도 키카가 나오죠. 그 제품들이 그거는 이제 손님들이 예를 들어서 많은 소비자들이 결국 제품을 신어보고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아니면 자신의 축구 스타일에 사실 축구가 하고 있는 축구 환경에 맞는 축구를 찾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 아직도 축구화를 소개하고 축구화를
그 알려주 그러니까 뭐 그런 걸 홍보하는 쪽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성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는 기능성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네메시스 같은 경우에는 압박 붕대 형태로 만들어진 거고 이걸 카피를 한 게 어찌보면 360도 전방에 압박되는 팬들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예를 들어서 볼을 예를 들면 볼 휠에서 뭐가 더 낫냐 안 낫냐 구분하기 힘듭니다. 뭐가 구분이 되느냐 뭐가 더 발이 편하냐 이 정도로 구분이 돼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어쩌면 딜레마일 수 있는데 결국 여러분들 축구를 선택할 땐 나중에 또 다른 그 코너에서 한번 다룰 예정이긴 하지만 발의 모양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 발의 상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발의 형태를 한 네다섯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뉴발란스에서 나왔던 최근에 나왔던 뭐 한 2, 3년 전까지 나왔던 축구화들은 특정한 발의 모양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내 발과 맞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 발의 형태와 그 축구화 형태가 맞지 않으면 그 신발은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발에 맞는 축구화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데 이 사일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건 어큐레시를 증가시킨다 어떤 건 민첩성을 증가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축구화를 수집을 하고 사용해 본 바로는 새로운 축구화 최신의 축구화가 그 개인의 축구 기술을 향상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큐레시를 신었다 그래서 내 킥하는 능력이 갑자기 축구화가 예를 들어서 바꿔서 내 슈팅의 정확도라든지 크로스의 정확도라든지 패싱의 정확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축구화를 신었다 그래서 내 드리블 능력이 더 빠르게 드리블이 된다거나 더 많이 제킬 수 있다든지 더 뭐 다양한 기술이 구사된다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좋은 축구화 자기 발에 맞는 축구화가 뭐를 결정해 주느냐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을 정확하게 구현해 주는 게 자기 발에 맞는 축구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축구화를 신으면 드리블이 잘 안 되는 축구화가 있고 어떤 축구화를 신으면 예를 들면 킥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대신에 자기가 신었던 것 중에서 자기 발에 잘 맞는다는 거는 되게 어떤 경우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축구 기술이 정확하게 구현이 되는 경우예요. 인사이드 킥, 인사이드 트래핑이 정확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슈팅을 때리는데 내가 원하는 각도로 공이 날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그런 감각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평소의 감각들 그런 것들을 잘 구현시켜주는 거 그것들이 예를 들면 좋은 축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면 그 롱킥을 못하는데 축구를 바꿨다고 해서 롱킥이 되는 건 아니에요. 롱킥을 하는 법을 배워야지 롱킥이 되는 거지. 드리블도 예를 들면 팬텀 드리블도